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거래처에서 최근 받은 샘플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핑크니트 입고 이왕 나가는 김에 피부관리도 받으러 가요. 머리가 억센 걸은 미니 고데기를 꼭 챙겨나갑니다. 머리가 하늘하늘한 사람들은 뻗쳐있는 것도 내추럴하고 예쁘던데 뭔지 알죠? 반곱슬에 그 부스스함이 있어 저는. 파우치 안에 헤어 오일까지 열심히 발라서 부스스함을 덜어준 다음 마무리로 따스한 티 한 잔 마시고 친구를 만나러 출발.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2달 만에 만났는데 인스타 스토리로 서로의 근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제 만난 기분이 들어요. 이 나이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깊고 얕은 주변관계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싶은 점이 하나씩은 꼭 보이더라고요. 깊은 관계에서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다 보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치열하게 살았구나 싶은 거. 그럴 때마다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먹게 할 수 있으려나 생각해보면 아닌 것도 같고, 사람은 계단식으로 매번 성장해 간다는데 느릿하지만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이만큼 올랐구나 깨닫는다고 하는데 내가 계단을 열심히 올랐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계단을 터벅터벅 밟아 올라갑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두세 칸씩 밟아서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내가 계단이라고 생각했던 게 끊임없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계속 제자리인 거지. 어쩌면 까마득한 지하에서부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지금은 지하 3층입니다. 앞으로 뷰가 좋은 층까지 올라가려면 20층 정도는 더 올라가셔야 해요. 그런 안내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생각하다 보면 끝도 없겠지. 일단 하던 일에 집중합니다. 혼자 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이래서 안 된다니까.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작업실 언니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만 수렁 같은 의문에 빠집니다. 불안할 때면 이런 잡생각들이 들어서 더 일을 하게 돼요. 요즘 들어 친구들이 일하는 회사에서 듣는 복지들이 그렇게 부럽거든요. 근데 저는 자영업자라 제 복지 제가 챙겨야 되거든요. 내가 안 챙기면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아서. 그래서 요즘은 자꾸 밖에 나가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20대 초중반에 했어야 하는 고민들인데 그때 깊게 생각 없이 살았던 게 이런 카르마로 오나 싶고,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실까요? 뒤척이는 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웬일로 드림캐쳐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좋은 꿈을 꾸고 나면 왠지 잘 될 것 같잖아요, 모든 게. 스튜디오 바로 앞에 있는 카페. 그러고 보니 올해 팥빙수는 처음이네. 오늘 찍은 사진을 확인하면서 오, 나 좀 잘하는데 싶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찍은 사진들을 보정하면서 소품샵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약속을 나가는 주말. 완벽하잖아? 하이틴 컨셉의 가게에 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이러려고 일부러 옷도 싹 맞춰 입었지. 하이틴 코디는 다 좋은데 특히 레드랑 핑크 컬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 어제 하이틴 졸업사진 8,800원 벌었잖아요. 아직도 눈물 난다. 8,800원이면 나 택시 한 번 더 탈 수 있는데. 그냥 평소 입던 대로 입고 인생 내 것이나 찍으면 그게 하이틴 졸업사진이었음을. 집에 쌓아둔 베스밤이 다 떨어져서 큰 마음 먹고 러쉬에 갑니다. 자꾸만 저의 손을 잡고 스크럽을 해주는 러쉬. 이러면 우리 결혼해야 하는데. 가까이서 나는 그녀의 로즈잼 향기에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그랬던 것도 이제는 지난 날. 이번엔 멋지게 살 것만 사고 나왔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예쁜 거 사고 마음이 편한 주말. 물론 소녀를 먼저 보내고 저는 일하다가 갔습니다. 매일 10시 쇼츠 올리게 해야 하거든. 다음날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막 12시간 자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페퍼민트 티를 얼음 가득한 텀블러에 담그고 전날 산 베스밤을 풀어놔요. 바비 콜라보라는데 이걸 왜 지금 알았지? 너무 아쉬워요. 마지막 물량 떨어지면 끝이라는데. 바비 향수 나왔었구나. 요즘은 제가 록시땅이랑 사봉이 최애였는데 그래도 때되면 생각나는 게 러쉬잖아요. 그쵸? 가끔은 그치. 목욕이 끝나면 저의 최애팩 메디를 붙여주고 빗으로 머리를 박박 빗어줍니다. 그리고 온몸에 보습감을 더해주기 위한 마무리 작업은 역시 립밤이죠. 버츠비에서 보내주신 틴트드 립밤이에요. 컬러는 6개입니다. 터치 한 번으로 보습과 발색을 한 번에 잡아줘서 생기는 입술로 만들어줘요. 쌩얼에 발랐을 때 예쁘더라고요. 색이 쨍한 게 아니라 은은하게 물드는 느낌. 시어버터랑 비즈왁스 같은 100% 자연유래 성분이 들어가 있고 과대 포장을 하지 않으며 버진 플라스틱 대신 재활용 플라스틱과 식물 유래 플라스틱으로 50% 이상 사용했대요. 순하고 착한 버츠비. 저의 선택은 역시 로즈입니다. 원래 내 입술 같은 장밋빛 색이 돌아요. 가장 연한 컬러는 핑크 블라썸, 반대로 가장 혈색 도는 컬러는 히비스커스였어요. 피곤해서 새하얗던 입술이 이렇게 립밤 가볍게 발라주니 빠르게 혈색 있게 변하죠? 마지막으로 압박 스타킹을 해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촉촉한 밤은 어쩐지 잠도 더 잘 와요. 거래처에서 온 샘플, 이거는 보자마자 와 이거다 싶었던 제품입니다. 니트인데 어깨에 쉬폰 리본이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포인트가 되어 예뻐요. 종로에 제가 마침 볼 일이 있어서 들린 김에 언니랑 저녁 먹기로 해요. 이 자식 입모양이 상당히 귀여운 척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저 20년 전부터 집중하면 저렇게 돼요. 여러분은 멋지게 업무에 열중하는 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소품샵 사진 편집하다가 힘들면 또 다음 소품을 보러 갑니다. 러그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부들뽀송해 보이는 러그를 보고 있으면 다음엔 이거 업데이트해봐야지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둡니다. 오늘은 새로운 메뉴에 도전을 해봤어요. 바나나 프라푸치노. 아주 맛있더군요.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는 바나나킥입니다. 언니랑 만나기로 한 곳에서 약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스타벅스였어서 뭐 택시 타고 가면 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6시에 종로는 와 정말 차가 말도 못하게 비오는 날 거칠게 20분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온천집. 이제는 뭐 익숙하죠. 저 원래 무조건 생야채파였다가 온천집을 만난 이후부터 익은 야채도 잘 먹어요. 똑같은 기본 샤브샤브를 시키고 일단 재료를 냅다 집어넣습니다. 교양과는 거리가 먼 여자. 야채 조금씩 넣어서 오래 익혀먹고 그런 거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일단 전부 집어넣고 봅니다. 언니의 메뉴는 튀김덮밥. 저에게 귀한 단호박 튀김을 나눠주었어요. 비오는 날 온천을 바라보면서 하는 식사. 20분간 거친 길을 뚫고 온 보람이 있었어요. 온천집 가는 날은 카페 무조건 청수단 가줘야 되거든요. 비만 안 왔으면 테라스 앉는 건데 아쉬워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곤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장 딱 좋은 날인가요? 긴긴 연휴 푹 쉬시길 바라요. 오늘도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